안녕하세요, 임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장이 So which team do I need to go? We are team, finance team. Yes, good. Actually, I'm not good at it at all. This is first time.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Hey. Yes. Yes. 어? 어? 시현이 형이에요. 아? 나이스. 시현이 형 저기. 시현이 형. 시현. 시현. 그렇지. 그렇지. 오. 시현 굿자! 시현 이리 와! 시현 와! 안녕하세요. 와! 잘 인사하고. 와! 잘 지냈어요.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speak English? Yes. Okay, so we are looking for some Korean peninsula shape, something like that, but... 아니지, 이거 찾아가요? 센터에 계시면 그런데 보면 알겠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받아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놀러 오세요. 와, 여기 앉아봐. 여기 그림 예쁘겠다. 야, 우리 캠퍼스, 캠퍼스 학생들처럼 네. 앉아가지고 얘기해봐. 열띤 토론을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한데. 제가 1902년부터 가봐. 그래. 네. 1902년부터 갈게요. 1902년부터 104명이 최초의 이제 이민자, 하와 이민자인데 인원수가 7,843명. 오, 달려왔네. 토론으로 항해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모르지. 와, 그건 몰라요. 정답. 얘기해봐. 예, 예. 몇 시까지는 모르는데. 1월 13일. 그렇지. 1월 13일 몇 시? 새벽. 새벽 3시 30분. 3시 30분. 그렇게까지. 디테일은 악마야. 아, 진짜 디테일. 저 이게 웬만큼 공부해서는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지도 못하겠어요. 스케줄이. 실례합니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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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외국 영어 쓰셨지? 아, 그건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뭐 말씀하셨는데 영어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면 멋있어. 한국말. 예? 예.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 진짜 한국 분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천천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끼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와이에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요. 예. 다 가게 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한국에서 온 그 임시현이라는 배우입니다. 배우하고 있는 임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버지 그 변호인이나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 전 난 영화 이제 30년이 돼가지고 예예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지금 불멸의 미술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아버지지? 예, 저희 아버님. 예. 호동아, 여기 아드님 오셨다. 그냥 중요한 그냥 아버지 라면 같은 거 아버지 끓여 먹으면서. 아버지 하와이 인생 30년 그냥 도넛도 앉아서 아버지 라면은 라면도 많이 왔냐 여기 살아? 여기 오 이거 왔네 왔네 어이구 왔네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아요. 달라스에서 사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 저 땡스게빙 때문에 온 거야. 아 주소 간사슬이라서 그 아드님이십니까? 아들 아들 막내 아드님이시고 아들 하나예요. 내 아들 아 진짜 가볍게 누나한테 누나도 이렇게 보고 와 너무 큰 나가와 둘 한 분이셨으니까 일단 누가 저희가 이제 잠깐만 아버지 한번 상의해 보시겠어요 우리 예, 시작해 예, 예, 부담 예, 불편함 들으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런데 진짜 불편함 한 개도 없습니다. 와 아직까지 몰라 아직까지 와 이 아니 진짜 너무 이게 뭐라고 너무 심장이 쫀득쫀득 하네요. 주문적으로 말문에 딱 막히지. 네.
그리고 고추는 이렇게 이제 대를 떼줘야 되거든. 예, 그러네요. 고추 이렇게 달려. 저 강아지 나왔어. 강아지 나왔어.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예. 남동생이 저기 하는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 저희가 다짜고짜 문을 노크를 해가지고 좀 아, 많이 좀 누추한데 그래서. 아, 뭐 전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 하는 거를 네. 좀 제가 뭐라도 좀 파인애플도 아, 너무 좋은 거 있는 거예요 상태. 예, 좀 뭐 제가 할 거 좀 없을까요? 예. 저 도울 거 있으면은 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매번 같이 드시는 거 어떻게? 이럴 기회가 자주 있으세요? 아들이 저 네. 텍사스에서 왔어요, 갑자기. 예. 네. 오늘 바람에 중부에서 어제 바비큐 해 먹었죠.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네. 저희한테 자랑하셨어요. 예, 예. 이거 김치. 김치는 겉절이 굴놓고 어저께 네. 해서.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다 했어요. 이렇게 파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병에다 담은 거예요. 어제 하셨어요? 어제. 굴놓고 잡숴보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가 꼭 고사리도 있고 이렇게 고사리, 예, 예. 이게 메뉴가 근데 애들 잘 안 먹어요. 이거는 응. 한국에서도 한국 애들이 잘 안 먹네요. 예, 안 먹지. 그 여기 우리는 여기 구애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반찬이 한국보다 네. 더 한국적이에요. 지금. 한국식 되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제가 리조트 호텔에서 저 20년을 했잖아요. 거기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은퇴를 누가요? 제가 은퇴했어요. 거기서 오래 해가지고. 어떤 거 하셨어요? 저 주방 쿠. 호텔에서요? 예, 예 호텔 거기. 아, 리조트 진짜요? 호텔. 네. 진짜 그러면 진짜 요리 실력 네.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 아니에요. 주로 요리 어떤 거 하셨어요? 고찜 같은 거, 온대 고찜, 뭐 아구찜 같은 아, 거. 아, 호텔인데 한국 그렇게 네, 완전 한국. 저기 하와이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 그런 거. 파티 여기 한인들이죠. 네. 파티 해보려면 한국 음식을 원하니까 푸짐하잖아요 한국 음식이. 거기서 많이 파티해요. 하와이 대장금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맛있어요, 제가. 요거? 또 덜 거 있어요? 다른 반찬? 한국인지 하와이인지 헷갈리는 식재료들의 향연. 요 김치는 제가 네? 자르실 거예요? 네, 제가 한 요 정도? 옆으로 펴놔, 옆으로. 너무 끓으면 안 되잖아. 해야 될 거 있으면은 저 편하게 알려주세요. 요리 고수님들이 계시니까 이참에 또 요리 배우면 되니까. 이제 사실 뭐 요리는 잘 못하는데 어디서 배웠냐면은 군대를 갔잖아요. 아, 군대요? 군대를 갔는데 얼굴이 되게 영해 보이시네. 이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아침에 나오면은 진짜 너무 맛있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네, 그게 있어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조리병한테 그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레시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해서 먹고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볶음, 또 저기 뭐야, 그 비엔나 소세지 조림. 아, 그러면 선수네. 아니요, 저 거의 그냥 진짜 레시피, 완전 간단한 거. 우리 딸, 네. 큰딸. 이름이. 선주? 선주 반가워요. 여주 선주 엄마. 대가족 클래스에 맞게 더욱 풍성해지는 저녁 반찬. 그럼 게장 혹시? 게장은 네. 네모난 거, 기른 거. 척하면 척. 어머님을 서포트하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시완. 대가족 밥상에 맞춰 시완의 손과 발도 더 바삐 움직인다. 이거 인정하시겠는데?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원히 기억이 나게끔 인증샷을 남기겠습니다. 한국 집쇼 인 하와이 카이 마을에서
커플 재진은 맛있는 대가족 재진 한 끼. 이 한 끼는 하와이 어느 대가족의 저녁으로 아버님의 텃밭 채소와 어머님의 주특기 한식 요리로 이루어진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하와이의 저녁 밥상이다. 알로하. 알로하. 야, 이거 미국 시트콤 같아요. 내가 좀 뭔가 미국 시트콤 있잖아요. 아, TV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시아니가 영화를 예전에 찍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뭐 5천만 명이잖아요. 시안이 찍었던 영화 관객이 1천만 명이 넘었어요. 제목은 뭔데? 변호인. 너무 재밌었어요. 또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주인공, 남자 주인공. 미생? 네네네. 미생 드라마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아버지. 우리 아빠 드라마 광이거든요. 이건 내일 그거 진짜 그게 16편까지요? 20편까지요? 그러면 조금 긴 거네. 조금 길겠죠. 아버지 만약에 안 보셨다면. 아니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 내일부터 보냐고. 네. 보시려고. 저희 빨리 밥을 먹어.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으로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배커봐. 하여튼. 왜? 뭐 필요하세요? 이게 하와이 땅에서 네. 이거 저 텃밭에서 이거 키운 마트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게 상추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맛있다. 하와이에서 반가운 한식의 맛을 느끼게 된 시완은 비로소 먹방 미생에서 완생으로 거듭났다. 그런 거 아닌가? 하와이 텃밭에 쌈을 품은 호동은 해외 최초 쌈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선생님 제가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별건 아니고 대단한 건 아니고 한국에서 있는 소주 같은 거예요. 와. 그런 사람 한 잔 생각났었는데. 아 진짜요. 오늘 아버지 들어와서 아버지 지금 한 3시간 뵀는데 지금 제일 기분 좋은 표정을 보이세요. 제일 기분 좋아 보이세요. 저기 가서 맥주 하나 가져와라. 네. 어떤 문어 좋았어? 오늘요? 하와이가 그 우리가 아는 그런 하와이만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와이 오니까 하와이에 모든 교민분들, 동포분들 모두 한 번에 다 역사야. 역사는 살아있다. 진짜 그러니까.